첫 번째 종목은요, 공공대선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. 네. 진성티 있습니다. 아, 이거 차이 잘 갔죠? 건설 기계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그쵸, 그쵸. 자, 매수 가격이 15,760원이고요. 비중도 많지 않으셔요. 네. 5% 딱 요렇게 갖고 계십니다. 으흠. 사실 뭐, 우크라 재건 이쪽이 많이 나오면서. 미국 얘기도 있고. 건설 기계 네. 이쪽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게 가고 있는 흐름이었죠. 그렇습니다. 자, 진성티 씨를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 보내주셨는데요. 자, 지금부터 종목 진단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전문가님, 진성티 씨가 종목 진단이 들어와 있습니다. 이 종목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? 네, 이 종목을 그 진단하기 위해서는 지금 다우 30 종목에 들어가 있는 캐터필라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뭐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, 지금 보고 계시는 게요. 이게 캐터필라의 차트예요. 캐터필라가 여러분들 그 2000년도 이후에 지금 보고 계신 게 이게 월봉 차트인데요. 캐터필라의 지금 월봉 차트 약 20년 동안의 월봉 차트입니다. 사상 신고가잖아요. 그죠? 여러분들 지금 캐터필라가 지금 사상 신고가를 지금 만들고 있죠. 이거는 월봉 차트고요. 일봉으로 보면 사상 신고가가 나왔다가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. 제가 왜 캐터필라에 지금 차트를 올려놨냐면요. 국내 그 건설기계 부품주 중에서 캐터필라의 거의 100% 정도 납품하는 업체가 진성티시예요. 그렇기 때문에 캐터필라에 제가 요 주가를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. 자, 캐터필라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? 예, 방금 제가 봐드렸고, 그 다음 진성티시입니다. 진성티시도 보시면, 52주 신고가가 나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. 이거는 사상 신고가는 아니고요. 예, 사상 신고가는, 2008년도 5월 달에 기록했던 18,650원이니까 이 종목은 지금 자리에서 이 종목은 조정받으면 다시 한 번 더 앞전 고점 돌파가 저는 시도가 될 것으로 보여요. 상당한 이 종목에 대한 재료가 많습니다. 이분께서 지금 15,760원에 5%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자리에서 5% 정도 추가 매수하셔도 됩니다. 제가 추가 매수하는 가격대는 지금 가격대입니다. 지금 보시면 33일 이평선이 얼마에 놓여 있냐면 14,100원에 놓여 있으니까요. 14,100원에 5% 정도 더 추가하세요. 추가하셔가지고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 15,760원까지 가져가면 그냥 바로 수익이 나는 거니까 적어도 16,000원까지 가져가는 전략. 단기로는 16,000원까지 가져가는 전략이고요. 이 종목은 길게 가져가면 예, 사상 신고가 18,000원 이상 저는 가능해 보이니까 예, 그런 전략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시면 되겠고 14,100원에 5% 추가 매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진성티 씨입니다. 이게 단 며칠 만에 좀 밀리다 보니까 불안하셨죠? 네. 그렇지만 앞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. 일단 좀 더 내려가면 추가 매수해 보시고요. 그 이후로는 매수가 이상까지 가겠습니다. 그렇게 됐을 때는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? 진성 DC였습니다. 네. 만약에 이제 요즘 비중을 보니까 진단 들어올 때 통상 완전히 많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요렇게 네. 한 5% 정도에서 살짝 요렇게 깜빡이 켜고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투자 힌트로 보면 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비중이 좀 적으면 네. 그래도 조금은 운용할 수 있는 폭, 진단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으니까 생각해 주시고 솔직히 좋은 게 확실하게 내가 뭔지 알면 네. 100이죠.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 다 몰라요. 거의 다 가죠. 그냥 100%인데 어쨌든 요런 식의 운용 전략을 요즘 많이 우리 투자자분들 쓰시는 것 같아가지고 특징이나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. 특히나 요즘같이 정말 발빠르게 가면요. 네. 이럴 때일수록 조금 조금씩 간봐야 돼요. 한 번에 어디 막 확 들어갔는데 턱 물린다. 하루 만에 바로 내려가면 큰일 나다. 진짜 밥도 안 나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밥도 못 먹어요. 벌써 속이 꼬이는 것 같아요. 생각만 네. 해도. 그러니까 아니, 그런 분들의 사연을 저희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맞아요. 그래서 항상 주의하라, 조심하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. 그렇습니다. 특히나 또 CPI 앞두고 있잖아요. 아, 역시. 이렇게 해야 돼요. 시장이 뭔가 변화를 줄 타이밍이 오고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시죠. 네.